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 있는 종교인들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일본과 홍콩, 미국 등지에서 활동해온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범종교인 10여 명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한 범종교인들은 강정포구 기도회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other concerned parties should invest in preserving the Kanjong Village shoreline ecosystem and designate a peace park where the naval base was to be constructed as the villagers had requested. 이들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이유는 군사기지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 종교인들은 특히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공권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일본 종교인들이 많이 참석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세계 종교인들이 제주 방문을 한 것은 제주 강정 이슈가 이제 더 이상 우리 한반도나 혹은 동아시아의 이슈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인들은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세계 종교인들의 반대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